어김없이 돌아온 가을. 가을에는 제초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제초 작업에 사용되는 예초기에는 플라스틱 줄과 쇠로 된 칼날을 사용하는데 이 줄과 칼날이 빠르게 회전을 하다 보면 돌에 파편이 튀거나 날이 깨지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초기를 만들어서 직접 제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예초기랑 너무 많이 다른데, 왜냐면 바로 필립스 스킨 IQ 9000 프레스티지의 기능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죠. 예초기에다가 이 면도기의 기능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깎는 거에 진심인 회사가 만든 물건이잖아요. 풀을 깎는데 적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펜타곤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형에 맞게 파인 곳은 이렇게 들어가주고 튀어나온 곳은 안으로 깎아주면서 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것은 범상치 않죠, 모양이. 근데 날이 왜 일자로 서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인데 리프팅 컷이 가능한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여기 V자 날과 일자 날이 듀얼 블레이드로 같이 돌아가면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 기능은 면도기에 헤드가 360도 돌아가는 기능이 있고 그거를 이 고무품이 잡아주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따랐다. 이 면도기가 0.0 마이크로미터까지 털을 잘라준다고 하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가 0.001mm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잘 밀린다. 네. 오, 잘 밀려. 밀리네, 진짜. 아, 저 보여주세요, 다리. 차이가 확실합니다, 지금. 오, 맨들맨들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튜넬님, 지금. 어마어마한 성능을 확인했으니까 면도기, 예초기 만들어 보시죠. 가장 핵심적인 이 앞부분이 될 부분들이거든요. 면도기 펜타곤 헤드의 움직임을 구현해주는 하나씩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펜타곤 헤드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가 모터를 달아줄 겁니다. 모터는 어느 정도 스펙이에요? 이게 540kV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걸로만 계산을 해보면 11,988이 나오거든요. 일반 예초기는 몇 RPM 정도 되는데요? 8,000 정도네요. 이제 커팅을 해온 날이거든요. 이거를 접어야 돼요. 이제 절곡할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표시한 부분을 홈을 내줘서 꺾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큰 거랑 작은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해서 이 모터에다가 여기에 맞게 지금 가공을 해놨거든요. 결합해주면 됩니다. 오, 딱 맞네. 와, 다음 작업은 뭔가요? 펜타곤 헤드에 껍데기를 씌워줘야죠. 아, 이런 식으로? 커버는 이렇게 생겼다. 커버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양면 테이프가 있거든요. 네. 양면 테이프를 일단 붙여줄 거예요. 약하지 않을까요? 효율적이긴 한데? 세상에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걸 쓰는 것도 설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트를 잡으면 잡은 데 말고는 좀 뜨거나 막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다 의도가 있네요. 있으니까 투넬님 몸통보다 커요. 이 망 모양을 살려서 망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막아줄 건데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 망이 필수지만 네. 풀은 보호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접착으로 드문드문 떼고 싶을 땐 뗄 수 있을 만큼만 붙여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세 개를 한 대 묶어줄 겁니다. 이제 전자작업이 필요합니다. 모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배터리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엄청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간단해가지고 제가 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들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PWM을 넣는 선입니다. P 뭐요? Pulse Width Modulation. Pulse 폭을 위변조를 한다는 거죠. 더 쉽게 하면 뭐예요? Pulse 뭐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넣고 많이 넣고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검, 노, 발. 이 껌노발대로 안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로 돌 수 있어요. 나머지 근데 손에 무슨 기폭장치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아, 이 면도기 예초기를 그냥 들고 가다가 이게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탁 켜져서 이게 웡 해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키려면 얘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탁 해야 돼요. 버튼이 있죠,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두뇌, 아두이노를 여기 장착해 줄 거예요. 스위치 값을 바탕으로 모터를 움직인 겁니다. 모터랑 전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전원선을 딱 꽂아주면 끝!
자, 그럼 한번 작동시켜 보시죠. 오. 오. 풀을 그냥 갈아 마실 것 같은데? 바람으로 잘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겠다. 자, 지금 면도기가 다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면도기랑 우리 예초기 면도기랑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헤드, 두 번째로 듀얼 블레이드, 마지막으로 손잡이. 야, 와 진짜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본격적인 플레이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풀 있는데 또 사놨습니다. 풀 있는데요? 네. 자, 제가 준비한 테스트 장소는 바로 저기입니다. 아니 손으로 아무리 뒤져도 잡초 있는 곳이 없어. 아, 네. 딱 테스트하기엔 좋은데요. 위력 제대로 한번 보여주죠 선생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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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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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약, 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바닥 날이 닿나 본데요. 혼자 돌 때는 네.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뭔가 걸리거나 하니까 이게 변형이 돼 오면서 다다다다다 하고 닿는 것 같아. 사실 그치? 외형 때문에 는 거긴 한데 네. 기능이 더 중요하다면 빼도 되지 않을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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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연습 게임. 우리 본 게임 하러 한번 가봐야죠. 풀이 어마어마하게 또 자라나 있다는 곳에 좀 제보를 받았거든요. 자, 지금 저희는 철원에 있는 한 개인의 사유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벌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재입대한 느낌인데. 그러면 안전장구를 제가 착용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투넬리. 네. 이제 완벽하게 안전장구들을 다 착용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밀어봐야죠. 면도기 예측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투넬리. 네. 오, 소리 미쳤어. 아니, 헤드들이 막 움직여요. 와, 완전 잘 밀려. 미쳤다. 투넬님 뒤쪽 있잖아요. 투넬님 뒤에 봐봐요. 오, 확실히 갈린 거 맞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막 하면서 사라져요, 애들이. 이제 여기를 싹 밀어버리죠. 이야! 뭐야? 와, 보이세요? 미쳤다. 여기 없어졌죠, 그냥. 네. 대체력도 없어졌어요. 빠르고 안전하네요. 근데 쉬운 게 조금. 나무님. 나무님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와. 우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아직 뭐 하지도 않았어요. 아, 전혀 안 쉬워요. 우와,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우와, 어, 이, 어깨. 아, 왜 이렇게 엄청 심해요? 아, 이거 그냥 들어야 되나, 그냥? 우와! 아, 나무님 진짜 엄살 부리지 마요. 우와, 너무 힘든데? 저는 틀렸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힘 좋으신 빼꼼님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갑니다. 빼꼼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쾌감과 고통이 함께 오지 않아요? 못하겠어.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아니, 트레일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와. 와, 진짜 힘들어, 와. 맞죠? 렛츠고! 와, 근데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체 다 밀었고 여기는 그냥 완전 싹 다 밀었죠, 여기는. 성능은 완전 대박인 것 같거든요? 듀얼블레이드 힘인가 봐요, 진짜. 우리의 어마무시무시한 필립스 스킨 IQ 9000 프레스티지로 예초기를 만들어 봤는데 자,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운동 좀 잘한 것 같고요. 아, 근데 힘든가 동시에 다 싹 쓸어버리는 그게 너무
쾌감이 좋았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던 이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초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진짜 뭐 돌 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안전했어요. 와, 진짜 그건 맞아요. 그리고 빠른 거는 그냥 갈아 마시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믹서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풀 믹서기? 자, 그리고 쉽고인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쉽고가 될 수 있고 기술적인 쉽고가 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예초 처음 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육체적으로는 조금 이 친구가 많이 무겁지 않았나. 저희는 1세대라서 네. 좀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거워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 세대가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약간 그런 정도의 비전은 볼 수 있지 않았나. 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풀도 한번 잘 깎았으니까 회사에 한번 복귀해가지고 한번 우리 킥블러 중에 또 면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덥수룩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언덕이야. 투님, 면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특별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티비님. 저희가 만든 면도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 얘로 미셔야 돼요. 이 면도기 맞아요, 이거? 면도기 맞아요. 얘 안 되는데, 혼자. 너무 무겁잖아요, 얘는. 저희가 준비한 면도기는 이 친구입니다. 일단 면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능숙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360도로 세밀한 면도가 가능한 플렉서블 시스템, V트랙 시스템으로 피부에 최대한 밀착 면도, 리프트 앵커 기능의 듀얼 블레이드 시스템으로 누워있는 수염을 들어올려서 초밀착 면도가 가능. 김님 갑자기 한참 오래졌는데요? 오, 와, 되게 잘 밀린다. 투넬님이 필립스 스킨 IQ 9000 프레스티지를 선택해서 이 초대왕 예초기를 만든 이유가 있네요. 김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들부들한지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만져도 됩니다. 진짜 잘 밀렸어. 포켓몬들의. 오. 자, 규빈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계속 밀다 보니까 그냥 편하긴 했었어요, 미는데. 네. 하고 깨끗하게 밀려가지고. 확실히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필립스 스킨 IQ 9000 프레스티지를 저희가 3대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 주나요? 이미 사용하셨잖아요, 이미. 내 거예요?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이랑 설명란에 구글 폼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내용 잘 작성해 주시고 댓글로 응모했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이제 지원하신 분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필립스 스킨 IQ 9000 프레스티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어마어마한 면도기 예초기를 만들어 봤는데 슬림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뭔가 크게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 한 작품이잖아요. 크게 만든 거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뭔가 시원하게 돌리고 이번 메이킹을 통해 좀 그걸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빅 네. 빠!